네, 낚시하고 비룡입니다. 네, 지금 이제 바로 출발할 생각이고요. 저쪽에 보이는 십리바위 쪽 근처에서 오늘은 팀런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. 어촌은 어제 공략을 해봤고 오늘은 팀런으로 무늬오징어 한번 열심히 공략해볼 생각이고요. 날씨가 오늘도 엄청 좋습니다. 한번 좋은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십리바위 쪽 포인트로 이동 중이고요.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약간의 바람도 있고 해서 팀런이 바로 가능할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공략할 포인트는 십리바위 주변 수심이 바로 깊어지는 한 12m 내외권에서 이제 팀런 위주의 낚시를 할 거고요. 대상어인 무늬오징어가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많이 굵어져 있는 상태고요. 대신에 이제 아리스 조항으로는 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좀 사이즈 좋은 무늬오징어를 잡아서 네, 영상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경치가 참 좋네요. 이 맛에 아마 카약을 타는 것 같습니다. 옆에 보시면은 스카이베이라는 새로 생긴 호텔도 보입니다. 흘러가면서 애기가 액션으로 수직으로 수평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액션을 너무 과하게 워킹처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쇼처킹 작게 끊어서 주시는 게 더 입질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. 지금 바람이 약간은 세요. 낚싯대 초리 끝과 그리고 수면에 닿아 있는 물이 한 45도 정도가 될 때가 낚시하기에도 가장 편하고 입질 받을 확률도 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람이 조금 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이드 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후진을 약간 틀어놓게 되면 속도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 좀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낚시를 하시면 더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늬오징어의 입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요.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초리를 끌고 가는 쭉 땡겨가는 예, 물고 땡겨가는 입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텐션이 있던 초리가 갑자기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는 이제 무늬오징어 끌고 낚싯대 쪽, 제가 배에 있는 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럴 때도 챔질을 해주셔야 돼요. 무늬오징어 낚시, 팀런 낚시 같은 경우 특히 챔질이 중요한데요. 애기를 옆에서 끌어안았을 경우에 챔질을 안 하게 되면 잡힐 확률이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팀런 전용 로드 쓰는 이유도 무게감을 이제 조금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질 같은 경우는 초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입질이 있어요. 이 입질이 조금 어려워요. 네, 좀 익숙해지시면 잘 보이시겠지만 처음엔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.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조류 때문에 이제 조류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
물질로 크게 나눠지고요. 페타는 활성도가 좋을 때 거의 가져가는 식의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. 그리고 좀 저활성도일 때는 약간 초리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초리 끝이 들리는 입질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. 한번 낚시 집중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괜찮아요. 아니 액션도 없이 물었어. 그냥 떨궜는데. 어, 좋아 좋아. 오. 와. 우와. 여기 내리면 또 나오겠는데. 네, 맞습니다. 사이즈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래도 오, 괜찮은 정도면. 네, 처음 잡았던 녀석보다 좀 작고요. 그래도 꽤 준수한 씨알입니다. 심해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문효증의 신경이 있는 곳이 이쪽에 몸통, 이쪽에 다리 쪽이 있거든요. 이쪽을 심해가 되게 되면 이렇게 몸통이 하얘집니다. 다리 쪽 같은 경우도 미간 사이를 찌르게 되면 하얘지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심해해주면 좀 더 맛있고 싱싱하게 보관이 되거든요. 심해를 해서 바로 아이스팩에 담아주시면 심해 가셔서 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.
잘 안 쓰는 컬러인데요. 금색 컬러로 처음. 우와. 그래,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야를 해보니 요즘입니다. 어, 이런 먹물이. 색깔 어떤 거 써요? 오늘 고등어 컬러로 두 개 잡고 금색으로 두 마리, 수박색 한 마리. 보라 색깔 아직 안 썼어요. 완전히 끌어안았는데. 식사 중이었네. 오우 씨. 올라오면서도 뜯어먹었어. 물을 안 맞으시려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몸통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오, 이번에도 사이즈 괜찮아. 묶음. 조금 작은 사이즈의 오징어 한 마리 더 추가. 고맙습니다.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될 것 같아요. 아주 큰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슬슬 올라오는 거 보니까. 네. 작은 녀석이고요. 고구마 정도 되는 사이즈. 수컷입니다. 왔습니다. 사이즈는 고구마 사이즈. 사이즈가 시즌 끝이라서 그런지 거의 다 굵어요.
것도 좀 먹을 만한 사이즈 될 것 같습니다. 오, 괜찮아요. 키로 끝까지는 안 되고 한 오, 괜찮은 사이즈입니다. 아, 카약에다가 제대로 쌌네요, 몸을. 네, 고맙습니다. 이번에 올라오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게, 사이즈가 괜찮아요. 놓쳤어요. 이 놓치면 안 됩니다, 손에서. 몸통을 꽉 움켜주면, 와, 사이즈 좋아요. 이 정도면은 무급 들어가겠네요, 딱. 몸을 가득 먹고 있네. 몸을 싸라. 몸을 제대로 가졌네. 날씨가 정말 낚시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이런 날씨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또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, 네, 여기서 낚시를 종료하고, 네.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